손이 좋던데? 아. 오케이 오케이. 韩国萌妹来台旅游，第一次去吃台湾早餐店，张嘴大口吃的模样疗愈了不少网友。 빵이랑 재미랑 먹었어. 응. 여기 대만에서는 만두랑 우유 이런 것들 많이 먹어요. 그래? 그래서 여기 되게 유명한 집이 있거든요. 엄청 유명해. 그러니까 우유. 같이 한번 가서 먹어볼까? 응. 대만 사람들 어떻게 먹는지 한번 구경해보자. 타이완도 짜오찬 중 샤화이즈 제일 좋아하는 동식이죠 뭐? 我觉得应该会是像蛋饼之类的. 蛋饼 제일 좋아해. 저희 총 한국 여원이 런싱 第一次 来 타이완, 所以 应该要吃 타이완도 짜오찬店. 그러면 과연 한국 아기는 짜이 타이완도 짜오찬店 과연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할지 오늘 영상 한번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영원아 저기 앞에 보여? 저 금방 큰 거 저기. 근데 거기는 아주 맛있는 왕만두가 있어요. 여는 두 개. 두 개나 먹어? 응. 알았어. 그거 먹어보자. 여는. 여원이가 말하는 게 전빵 먹고 싶다고 하는 것 같은데. 빵은 튀김이긴 한데. 네. 아마 우유가 튀김 먹는다고. 사비나. 자리가 하나도 없어. 어, 진짜? 위에도 없고. 어, 진짜? 한국에서 요즘에는 아침밥 이제 가게가 별로 없으니까 네네. 아침밥 자체를 거의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마 별로 안 좋아했을 수도 있지. 욕하나? 그러면 영아 이거 봐봐. 엄청 크지? 여기 손이 좋던데? 어, 손이 더 커? 이것도 엄청 뜨거워. 그래서 코 불어 먹어야 돼. 그래? 엄청 뜨거워. 여기 고기 먹을 거야. 영원아 이건 뭐냐면 이거 계란이랑 같이 떡이랑 만든 거야. 그러면 조금 한번 먹어볼까? 이모 이거 엄청 좋아해. 먹어볼까? 난 이모 먼저 먹을게. 이거 소스 이렇게 찍고. 이거 타타비야? 이거 감자 소스예요. 엄청 맛있어. 영원이가 젓가락으로 먹는다고? 먹고 싶어. 어 이거 엄청 좋아해. 어떡해. 안 잘라서 줄까? 잘라서. 약간 잘라서 우리 영원이 좀. 이거? 이거? 맛있어! 맛있어, 다 먹어요. 한 번만 먹어? 이번에 많이 찍어줘. 소스 맛있지? 맛있어! 맛있어! 여원이가 아직 4살이라서 어른처럼 음식을 그렇게 다양하게 먹지는 못하거든요. 아, 네, 맞죠. 코스? 피쉬 양상종 더 잘 먹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귀여워, 진짜. 찍어도. 아, 소스가 맛있어? 입소스 진짜 맛있어. 여원이 또 먹고 싶어. 여기 장면은 너무 맛있다. 찍어, 안 찍어. 안 찍었어. 이렇게. 이거 이거 먹어볼게. 이거 이것도 찍어. 응. 어느 주인공 이거면 봐. 이거 꿀맛이야? 먹어볼까? 과자 같은 맛이야. 꿀. 응. 현이 과자 맛 좋아해. 진짜? 그럼 이것도 조금 소스 찍고 조금 먹어보자. 아아아아. 아무 맛도 안 나는데. 너무 커. 좀 크죠? 아 이거 되게 의외였던 게 그 땀빙이랑 같이 먹는 소스 있잖아요. 그거에 그냥 미쳐버리더라고. 我觉得他应该是更想吃那个酱不是蛋饼。 그니까 어 나고 소스 짜이 한국 메이어도 왜 있다. 그래서 이제 인생 처음으로 이제 맛보는 맛일 거란 말이에요. 소스 입반도 반채장. 그래가지고 너무나 이제 특별한 맛이기 때문에 여기에 엄청 빠져가지고 땀빙이랑 이거 찍어 먹는 거 엄청 좋아했어. 모든 게 다 찍어 먹어. 맞아요. 요티아도 그거 찍어 먹어. 만두도 이것도 찍어. 만두도 이거 찍어요? 응.
만두도 이거 풀. 이거 또 많이 찍어줘요. 알았어. 현이 이거 먹고 싶어. 아. 언니 완전히 딴비를 너무 좋아해. 아까부터 이거 엄청 많이 먹었어. 거의 다 혼자 먹었어. 애기들 좋아하는 맛? 그런 것 같아. 영원이 이제 배불러? 응. 배다. 또 먹고 싶어? 또 먹고 싶어? 응. 이거 안 찍고 먹어? 찍고 먹어. 너도 가고 너무 맛있어. 이거 영원이 먹어 아니면 이모 먹어? 영원이 먹어. 너 먹어? 응. 진짜? 영원이 내한테 응. 못 먹겠는데? 이렇게 더 많아. 더 받아줘야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큰 거 먹고 싶어, 그냥. 어, 진짜? 큰 거 먹고 싶어. 큰 거 먹고 싶대. 아!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우.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아, 진짜. 다 먹을 거 없어. 마지막은 이모 먹어, 아니? 칼! 이모 먹어? 여기 먹어. 진짜? 여기 먹어? 오, 여기. 여기. 아까 이때 그때 한테 걸어. 아, 지금? 어, 없어. 와, 너무 엄청 못 먹어. 그러니까. 다 먹었어. 영훈이가 매매 혼자 먹었어? 이렇게 잘 먹나 봐. 영훈이 어떻게 이렇게 잘 먹었어? 잘 먹다. 오원진텐 총한거 라이더 여원이와 함께 다이완도 짜오찬띠엔을 첫 체험 같이 한번 해봤는데 짜한거 메이어 짜오찬띠엔도 웬화. 그래서 아마 이런 문화를 처음 경험해봤을 거예요. 가족들과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짜오찬띠엔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는 이런 문화 자체가 진짜 완전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여원이도 되게 재밌어했고 그런 거 같아. 거기에서 계속 춤추고 있어 이렇게. 너무 귀여워 진짜. 그래서 처음에는 짜오찬의 메뉴들을 별로 안 좋아하면 어떨까 하는 조금 이제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여원이도 엄청 좋아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대만 여행할 때 이렇게 땀빙 많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건 영원히 이치 재미있는 대만 여행 많이 하고 다이완도 혼 또 양도 그런 문화 체험들과 그리고 여행들 많이 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네! 내가 여행이 좋아해서 땀빙가 돌아갔어. 들어요? 여행이가 좋아하는 대형 땀빙가 돌아갔어. 여행이가 이거야.